그것이 맞다고 그래가 우기고 우기다 안 된 놈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집착이 뒤에 강하면 이제 죽어본다. 그 집착 때문에 그런 거야. 집착, 과도 집착 때문에 다들 거기서 벗어나서 폴폴 천상 세계에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짝 뛰면은 뛰지고 이렇게 지퍼 있잖아요. 지퍼, 지퍼락이지요. 그 정도 이렇게 착 열면 열리고 탁 닫으면 닫히는 정도가 이거 도리천쯤 됩니다. 갈수록 더하죠. 이제 이렇게 욕계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집착은 있지만은 뛰면 뛸수 있을 정도는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주가 이제 그렇게 신해 이해한다는 거죠. 해. 그다음에 야마천에서 행. 그다음에 도솔천에서 해양을 합니다. 이 해양하기 전에는 많이 갈무리하고 창고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비의 창고도 가지고 있어야 되었고 그 자기 뭐라 할까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저장한 게 감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옷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장자가 많이 갈무리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필지 해양하게 되거든요. 그래 10향 이전에는 10장이 있거든요. 10장 이전에 이제는 이제 10행이 있고 여러 가지 행동 거지를 계속 남을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은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저축이 계속 되거든. 그 저축된 걸또 어떻게 남을 위해서 해양하고 그 해양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본지 풍광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타하 자재천에 그 도솔천에서는 해양을 하고 타하 자재천에서는 그때부터 진정한 수행이거든요. 한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도리, 그다음에 야마, 도솔, 타 이렇게 외웠죠.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재천. 욕계가 육천인데 그러니까 이 함경이 설해지는 거는 뜬금없이 저런 새끼에 설해지는 것도 아니고 18천에서 무색계 사선정천에서 설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공사천에서 설해지는 것도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욕계 육천 중에서 사왕천 제일 처음 거 빼고 다섯 번째 화락천 빼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재천 이네 가지 네 가지가 어디에 쓸법 함경에서 등장하는 천상 설법. 제가 항상 짝대기를 쫙 꺼놓죠. 법보리장 알았냐? 1회차 설법. 2회차 뭐죠? 십신 보광명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것과 요걸 했죠? 예? 오늘 어디입니까? 3회차 도리천, 예, 4회차 야마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야마천궁 개참품 강림보살장, 60화엄에서는 열혜림보살장이죠. 그게 신불급 중생은 뭐다? 시삼? 많이 들어봤죠? 80화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어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함경에 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 함경에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와요? 60화엄경이 나와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원효선님이 그래 한번 얘기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1000년 동안 넘도록 책은 안 보고 구전으로 전해 듣고 입으로 뵙고 구전에 듣고 뵙고 여러분들도 시삼 무차별 한번 확인 안 해봤지요? 제가 확인해가 요 도표 다 그려놨습니다. 60화하면은 나오는데 80화하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시삼 무차별이 나오는 말이 여기입니다. 여기 야마천궁 개참품. 그다음에 도솔천이 몇 번째요? 다섯 번째 금강당 보살.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타 자재천. 여기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놓아버리고 남들의 변화에 내가 자유자재하게 따라가되 후회가 없는 인생. 성인군자죠. 그래서 환희지. 해양이 완전히 성립된 다음에 여기는 환희지. 여기서부터는 십지 법문이 전해지죠. 여기는 십해양이고 여기는 십행이 되죠. 요세 개가 여기는 뭐죠? 십주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해라기도 하죠. 그죠? 십신 여기까지는 이제 범부의 단계요. 예, 찐득한 골탕 먹고 사는 땅바닥 인생.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 시공을 초월하는 인생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땅바닥에 푹 꺼져가 있다가 믿음을 일으켜서 안쪽 범부가 돼가지고 바깥에 외에도 범부가 우리는 이제 안쪽 범부가 됐잖아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지 이제 도리천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여기 빌빌 헤매다가 여기 이제 빌빌 헤매다가 다행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갑니까? 도리도리 하면서 이제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이 해자 법회보살이죠. 여기서는 법회보살이 그 설법주가 되고 여기서 누구예요? 공덕님 보살이죠. 여기서는 금강 당이죠. 당 그죠? 깃대를 높이 올려서 멀리 있는 사람도 보라고.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열어 주는 게 아니고 산더미처럼 해놓고 멀리서 보는 사람은 다 가져가라고. 그래 강구하는 거. 그게 이제 해양이니까 금강 당 깃대를 높이 올리는. 예, 배너도 달고. 여기는 뭐죠? 금강 지장보살, 금강장보살, 허공장보살, 무진장 스님 뭐 이렇게 장자 들어가는 게 전부 어디다? 십지 법문이 십지. 이 땅이 금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거 다 저장하고 가지고 있듯이 그죠?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경지고 요것을 여기까지를 삼현이라 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그죠? 함경에서 삼현이라 합니다. 현인이라고 하는 거, 어질다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그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골치 아픈 것이 도리천 여기 배운다. 도리천 배우면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사소한 것도 이제 반복해서도 안 되죠. 큰 거는 더더욱 안 해야 되죠. 여기서까지는 믿음이 오락가락 할 동안에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주책 바가지처럼 오늘 했는 것도 내일 또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머리 깎고 신심을 가져가지고 예, 비로소 여기 이 위에 경지를 보살 경지랍니다. 보살. 예? 약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싹지 아프고 보살입니다. 보살 수행은 어디서부터? 법회, 공덕, 금강, 당장 이러면 외우기 쉽죠. 부패 공덕은 다이아몬드가 당장 쏟아진다. 금강이 당장이다. 부패 공덕 금강 당장.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잘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함경 여기서 함운불전에서 마칠 수 있는 분량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해가지고 십지품을 해봤는데 요거 하나만 하니까 꼭 1년 걸립니다. 그냥 근단지 눈으로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잘하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옛날 분들은 공부를 할 때 이 세주 명품이 좋으면 이 부분만 한 1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요 정도까지 그래 우리 1년 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면 요거 가지고 한 1년 하는 거예요. 뭐 십지 요 부분 있죠? 요거 사면 요거 세 부분 한 부분 하고 그러니까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까지 그리고 십지품은 또 다른 대목이거든. 여기는 신, 해, 행 뭐죠? 이건 정득한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여기서까지는 전부 다 그림의 떡이고 여기서부터는 소출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기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꿈속에서 계속 희한하게 보다가 실눈이라도 뜨고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탁 봤다. 꿈에서 보던 이상가족 상봉하다가 금강산에 가서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늙었거나 말거나 그죠? 90이 됐든지 뭐 100살이 됐든지 몇 분이 됐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만났다 이거지.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꿈속에서 뭐 어디 뭐 태산 같은 금덩어리하고 꿈 눈 뜨고 이렇게 가락지 짜면 한 거하고 안 바꾸는 거라. 꿈속에서는 다 뭐예요? 꿈일 뿐이라. 전도 몽상이라.
그이 꿈을 한번 깨기 위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지를 통과해 가지고 한의지가 되고, 이 정덕을 못하면 한의지가 아니고 뭐죠? 그건 아니지. 그 형지는 모르지. 이 한의지가 딱 되면은 거기서부터 기쁜 마음이 생겨지고, 그다음에 떼꾸정물이 빠지는 이구지를 갔다가 막 빛이 얼굴이 막 이 금덩어리로 막 그 재련소에서 단련해내 가지고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윤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 발광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막 발광하면 빛이 너무나면 여기서 막 빛이 막 올라오고 막 불꽃이 올라오는 것처럼 염해지. 난성지 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꺾을 수 없는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육지쯤 올라가면 이제 모든 인연 공덕에 대해서는 환하게, 그냥 파도가 왜 치는지, 고기가 왜 집 없이 사는지, 왜 철새는 저 끝없이 창공을 날아야 되는, 이런 이치가 그냥 와, 새는 깃털이 비었으니까 멀리 날지, 뼛속까지도 비어야 나는 거야 이러면서, 고기는 못 나는 게 뼛속까지 채워니까 죽을 똥 살 똥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제 세상이 와 이리 아름답노, 매일 잔칫날 같잖아요. 오늘 또 잔치날입니다. 저희 때는 오늘 또 매일 축제고. 뭐 스님 아픈데도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잔치날 안 아플 수도 있는가? 잔치날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현전지를 통과해서 원행지가 되면은 비로소 가마솥에 푹 끓던 수증기가 멀리 솥뚜껑 쪽으로 위로 올라가 붙어가지고 밑에서 같이 안 끓는 거예요. 그다 부동지가 되면은 팔지 무생법이 늦지 않습니까? 대서장 선은 스님, 대스님이 칠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하련대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서장에 안 배워 싶고, 그게 이제 그거든 이제 한경에 그대로 나오거든. 그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무생법인을 딱 얻으면 거기서도 부동지거든. 부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람이 태풍이 손살같이 팍 지나가는데도 뭐랄까 이 강물에, 오늘 강물 얘기 많이 나오긴데 보니까 다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폭포가 쏟아지듯이 차고 내려갔는데 다리는 어떻게 해요? 안 떠 내려가거든. 부동이라. 그렇게 이익이 오든지 쫄딱 망하든지 이세 남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이세해의 징기고락 여덟 가지에 대해서 절대 뭐 삼지부터 이제 넘어가 버렸지만 흔들림이 없어가지고 팔지 되면 완성 무생법인 도장 쾅 찍죠. 이때는 거의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건 허공에 도장 찍는 기라. 임조령이 나오듯이 그 무생법인을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육건 호용이 된다잖아요. 상사 호용,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듣기도 하고, 이거 향기도 맡고 귀로 보고 듣고, 육건이 이제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육해가 일망이라. 이 여섯 가지가 다 풀려버리고 본심 자리, 의식 자리 하나마저 사라지고 없으니까 무생법인으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육건 호용이라 하죠.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진상 호용, 이 보살의 입장에서는 상사 호용이라 하죠. 비슷한 호용이라 하죠. 육건 호용, 서로 섞어 쓴다고. 어댑터가 빌리지 않아도 다 맞는 거라죠. 220V 꼽아도 되고 프리볼테이지인 거예요. 100볼도 꼽아도 되고 220 꼽아도 되고 아무데나 그냥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게 이 무생법인부터. 비유 삼아 그렇습니다. 제 비유는 다 틀린 겁니다. 그죠? 비유는 설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 제가 뭐 아는가요? 저도 몰라요. 단지 아는 게 있다. 물맛은 어제 물맛이나 오늘 물맛이나 내일 물맛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맛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맛은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산의 옆에 있는 나무라든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물맛이 조금 달라지고, 토양이 달라서 물맛이 다른 것이지 물맛이 달라서 물맛이 다른 것은 절대 아니거든. 그것도 환경이 그대로 나와요. 물맛은 일리평등한데 그릇마다 그릇이 달라서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 하여튼 여기서 십지 법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다 이제 산에서 입산에서 돌을 다 닦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부산 가야지, 하산 해야지 이제 하산. 그럼 이제 천상에서 보살돌을 다 닦아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지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상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어디 갑니까? 여기 보광전에 와야 돼요. 여기가 이제 보광전의 2차 설법.
요거는 요 위에 붙고 요 7회차죠 그죠? 요 6회 아닙니까? 6회 34건 26품째 요거는 도설천 10회한구 25품째 여기서 11품이 전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야 돼. 여기 와서 정비공장에서 점검하는 거. 이 공장에서 물건 다 생산해가 쫙 생산라인 다 가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검수 점검하는 거 있죠? 그게 이세간품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편한 거.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쫙 입대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훈련 받아가지고 근무지 보내거든요. 그렇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고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세간품이 이 품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이까지는 아마 못 배우실 거예요. 여기는 왜 저기 혀 짧은 사람들 읽으면은 찝덩찝덩 찝인품 아쩡찝품 여쭈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품입니다. 11품 여기 한 품 1111 역부 1 입법개품 있죠. 입법개품 입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입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하고 문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문 밖에 있으면 법계 밖에 있는 사람의 법계를 모르잖아요. 계속 꿈만 꾸고 있지. 법계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 언제 들어가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언제? 즉시에. 오늘 또 나옵니다. 언제 넓어지느냐 마음이. 내가 넓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홀연히 넓어져 버리죠. 홀연히 툭 터지게. 그리고 선제동자가 비루장 누각 안에 누각 속에 또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갔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냈을 때 어떻게 되죠? 열려라 참 깨. 닫혀라 덜 깨. 덜 깬 사람들 다 닫히거든. 진짜 깬 사람들 참 깬 사람들은 황열이고. 그 비루장 누각에 그것도 자세히 나와요. 그럼 요 입법 개품하는 요 대목이 무려 20건인데 이거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여기 한 7건 되고 여기 6건 되고 여기 뭐 10편품 하더라도 10건 반이 넘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했는 대목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10대건 했죠? 12건인가? 예? 12건하고 오늘 14번째가? 16번째가 오늘? 15건만 했나? 근데 오늘 책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책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예, 뭐 대충 여기 중에 우리가 오늘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만 좀 인식됐죠? 괜히 오늘 수업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흥분해버린다. 참 점잖게 날씨 얘기도 좀 하고 이 뭐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환경만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이 조금 흥분해버린다. 자, 오늘 제 16건째입니다. 그죠? 책에는 뭐라고 해놨죠? 13건이라 해놨죠? 편지 많은 사람이 함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거든요. 출판사에서는 그거 지워버리세요. 아니면 그 옆에 제 13건자 빼고 성수미 산정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한글로. 예? 그리고 그 위에 머릿말 한번 보세요. 근제 1. 이거 맞습니까? 세주 명품 아니겠죠? 이거는 근제 16 성수미 산정품 뭐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리장 대신에 뭐 써야 되죠? 보강 이제 도리천 그죠? 도리천궁 그 성수미 산정 도리천 서고 보현보살이 아니고 또 누구? 법회보살 어디 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위에 부분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이거 다 틀린 겁니다. 머리말 확 다 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열애의 정보에 대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죠? 십주 법문. 그리고 방강은 족지 방강 해야 되죠. 그죠? 비르자나 열애가 방, 치강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미강강. 이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발가락에서 방강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해가 가려면 아직도 몇달 남았는데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듣기만 하십시오. 그 뭐 복잡한 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제 목소리만 또렷이 들렸다 그러면은 그들이 행복하신 겁니다. 제가 아마 화장세 계품인가 거기서 강의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산 범어사 옆쪽 어디에 가면은 삼성에서 만든 아울렛이 큰게 있습니다. 명품 파는데. 그리고 김해 쪽에 가면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면은 또 롯데 아울렛이 있고 명품 파는데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아무리 가봤자 명품 제맡은 명품 없어요. 제 눈만 요는 것도 안 팔고 요 혀도 안 팔고 이 그렇죠? 거기 아무것도 안 팝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파는 게 아니고 번 외에 명품들은 많아요. 진짜 명품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이해 안 가고 이해 안 가고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안 하고 그러나 가는 길이 그것뿐이니까 서로 냄새나게 이렇게 말을 던지고 여러분들 아는 척 하시고 배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야 되지 절대 이해 갈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이거 성수미 산정품 도리천 하면서 이 책을 전에 좀 해놨던 요걸 마련했습니다. 제 거는 이렇게 좀 뭔가 달라야 되니까 칼라입니다. 제 거는 보면 중간중간 칼라 멋지죠?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곧 칼라를 해서 정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품을 확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만 야무지게 보시면은 요것만 야무지게 보시면은